내려봐. 어디 학교예요? 여기가 제일 무섭던. 어디 학교? 학교. 여기 잠깐만. 내려와. 내려와. 시간. 걸어. 됐어? 네, 눌렀어요. 기체 준비됐어요. 눌렀어? 어. 자, 팀 코스트의 이호용 선수 출전 자체 아예 안 하신 건가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익스퍼트 부분에 우리 선수들 세 명의 선수가 지금. 자, 1차전 예선전을 한번 접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 브론리징이라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어느 날도 환경이 제일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 날씨가 흐린 날이 있으면 흐린 날에 맞게 또 곡을 세팅을 또 하셔야 되고, 날씨가 밝은 날이 있으면 밝은 날에 맞게 또, 세팅을 하셔야 되고, 들어가다가 두 개 터져요. 바로 끝나버립니다. 선수들의 대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익스퍼트 이제 이번 대회는 비기너 쪽에서 국내 순위, 지금까지 브랜레이싱에서 펼쳐진 대회에서 국내 순위 62 이하의 선수들을 가지고 합격된 부분이 우리 스포츠 부분이고요. 그 밑에, 그 아래 부분에 이제 어떤 색깔이 없었던 그런 선수들을 우리 비기너라고 해서 이제 초보 수준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 선수들이 지금 누구나 학교 여성들을 지고 그리고 스포츠들이 62세 이하 선수들이 가지고 1차전 2차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최고 이제 상위권 선수들 62위에 대해서
자, 이 선수들이, 자, 이번에, 자, 이제 첫 번째로, 예, 선수 1차전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지금 23명의 선수들이 지금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선수들이, 2차에서 누가 어떤 차, 1등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실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고퀄리티의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브론데이싱 e스포츠, 자, 1등의 부분, 선수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플라이어 아미체! 마지막으로 우리 최준원 레이싱 드론 코리아 우리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우리 하늘빛 중학교의 2학년 우리 최준원 선수가 마지막 코스를 지금 완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본인의 기록을 일단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너무 자 본인의 기량에 앞서지 마시고 자, 침착하게 자 네 게이트를 들어왔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모든 선수들, 선수 마무리한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자, 기체 반납 시에는 꼭 그 메모리 카드를, 자, 운영진한테 반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1번에